안녕하세요, 집쌤입니다. 오늘 제가 갖고 있는 서울의 아파트에 왔는데요. 공실 상태입니다. 아직 임차인이 안 맞춰진 상태고요. 사실은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다고 해서 동파 예방을 위해서 나왔다가 여기가 인테리어가 다 되어 있는 집이에요. 업체 하나를 선정해서 전체를 싹 해주는 것을 이제 턴키 공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가요. 그래서 직영 공사로 제가 하나하나 업체를 따로 알아봐서 인테리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해서 하나씩 보여드리려고 하니까요. 마음 편하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선 여기는 전용 84제곱미터고요. 국민 평형인 31평형 서울의 한 아파트예요. 건축한 지 거의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풀로 공사가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예전 사진들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싱크대를 새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싱크대가 원래 붙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싱크대를 없애려면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철거 업체가 싱크대 업체랑 해서 같이 오거든요. 거의 세트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싱크대를 이제 철거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철거 업체한테 이 싱크대뿐만 아니라 여기 보이시는 이 신발장 있죠? 신발장도 새 걸로 할 것이기 때문에 신발장도 같이 철거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싱크대를 설치하는 비용이 총 290만 원 정도 들었고요. 부가세 빼고요. 그리고 욕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거실 화장실인데요. 최근에 선호하는 약간 무채색 계열의 그런 스타일로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안방 화장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방 화장실도 이렇게 비슷한 스타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사를 진행했는데 일단 이 아파트 욕실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유비알 욕실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전체가 통으로 되어 있는 플라스틱 같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욕조 이런 변기 이런 것들이 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뭐 하나만 교체하는 게 불가능하고 하나를 수리하려면 전체 욕실을 뜯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뜯어내는데 훨씬 더큰 비용이 들거든요. 전문가분들도 훨씬 힘들어하고요. 그래서 양쪽에 있는 유비알 욕실을 철거를 하고 하느라고 이제 일반적인 덮방 형태의 욕실 공사보다 돈이 더 들었고요.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릴 게 뭐냐면 여기 바닥이 이제 타일이잖아요. 벽면도 타일이고. 그리고 보시면 여기 싱크대 사이에도 타일이 들어가고요. 여기 발코니 바닥에도 타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이번에 샤시를 새로 했는데 이 바깥쪽에도 동그랗게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 다 타일이에요. 자, 이 타일을 어디서 하냐면은 이 화장실 업체에서 같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화장실에 타일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걸 하면서 여기 주방에 있는 거, 그리고 앞 발코니, 이쪽에 보이시는 뒷 발코니까지 같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화장실 철거, 타일, 그리고 화장실 새로 바꾸는 거, 이렇게 해서 865만 원 정도가 들었고요. 화장실 두칸 해서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지금 샤시가 새 거예요. 내부에 있는 샤시도 새 거고요. 바깥에 보이는 샤시도 새 겁니다. KCC 걸로 했고요. 그리고 원래는 반원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샤시가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살려서 새 샤시로 바꾸자니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바깥 부분은 그냥 저렇게 남겨두고 일자형으로 샤시를 만들었어요. 자, 이게 훨씬 더 공사하기도 쉽고 비용도 저렴하게 나가니까 가능하면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깔끔하게 잘 작업이 됐고요. 뒷발코니도 이렇게 공사를 했고, 저기 보이는 거는 뭐 묻은 게 아니고 제옷 쌓아놓은 거예요. 여기 와서.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안방 샤시까지 다 교체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액이 86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인건비가 요즘에 많이 올랐는데 저렴하게 한 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턴키가 아니고 제가 직접 직영공사를 했기 때문에 업체들마다 중간중간에 작업 과정이 좀 비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아랫부분에 보시면 이 샤시가 있잖아요. 샤시 공사를 다 했는데 이 와서 보니까 이쪽, 이쪽, 이쪽 이렇게 벽돌만 쌓여져 있고 나머지가 다 빵꾸가 뚫려 있는 거예요.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그 작업을 샤시 업체에서도 안 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그 타일을 붙여주신 화장실 업체에서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걸 빨리 메꿔야 되잖아요. 여기가 1층인데 거기로 도둑공이가 들어올지 쥐가 들어올지 벌레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급하게 이제 업체를 알아봤는데 그건 샤시 하부의 사춘 몰탈 작업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단을 시멘트로 메꾸는 작업을 추가로 돈을 주고 했고요. 그리고 전체 페인트 공사도 했는데요. 이런 것들 다 하얀색으로 예쁘게 칠한 거예요. 그리고 저기 보시면 몰딩들 있죠? 몰딩도 원래 누룩기기 했는데 이것까지 새로 칠한 겁니다. 몰딩을 새로 작업하는 것보다 이렇게 칠하면은 비용을 훨씬 더 아낄 수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발코니에도 이런 식으로 페인트 칠을 했고요. 31평형 전체를 페인트 칠을 했는데요. 인천에서 좀 전문가분이 오셔가지고 105만원에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배랑 장판을 해야 되는데 이 도배도 깔끔하게 진행을 했고요. 이 바닥도 마루 느낌으로 나도록 저렴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을지로에 있는 업체를 직접 섭외해서 했고요. 총해서 도배장판 포함해서 204만 원이 들었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가 있을까요? 이 위에 보시면 식탁등도 보이고 위에 조명 납작하게 되어 있죠? 요즘엔 이렇게 LED 조명을 많이 사용하죠. 형광등 조명이 별로 없잖아요. 자, 안방도 그렇고 작은 방도 그렇고요. 자, 이 조명들을 다 합해서 견적을 내보니까 어떤 업체는 100만 원 달라 그러고 어떤 업체는 뭐80 부르고 이런 식으로 격차가 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있는 업체를 직접 찾아봤고요. 대신 거기서는 저렴하게 진행을 할수 있지만 제가 조명을 일일이 다 골라야 돼요. 그래서 치수별로 다 시켜야 되니까 미리 왔다 갔다 좀 많이 하셔야 되고요. 뭐 그게 근데 어렵진 않습니다. 크게. 그래서 작업자분 두 명이 오셔서 한 두세 시간 만에 다 끝내주셨는데 총 63만 원이 들었어요. 좀 저렴하게 잘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공사가 끝나게 됐고요. 총 공사 비용이 샤시까지 포함했는데 2,417만 원이 나왔어요. 부가세 빼고요. 그래서 저렴하게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조금 낮에 시간을 내실 수 있는 분이라면 저처럼 턴키 업체에 맡기지 마시고 한 번쯤은 직영 공사로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업체를 한 업체만 고르는 것이 아니고 여러 업체를 고르셔야 되니까 발품 손품을 더 많이 파셔야 된다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반셀프 인테리어 공사 시에 추가로 해야 할 일들이 더 생기는데요. 아파트마다 다르긴 한데 공사 전에 입주민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때 직영 공사를 한다면요, 직접 해야 합니다. 따로 알바생을 고용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왕 가성비로 직영 공사하는 김에 직접 했습니다. 이집 말고도 몇번 동의서를 직접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은근히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힘이 드니까 미리 시간을 내셔서 준비하시고요. 가급적 2인이 함께 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 업체가 일정에 따라서 시간 간격을 두고 작업하고 공사가 끝날 때마다 확인해서 잔금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주 현장에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정을 짤 때는 혹시나 지연되는 경우나 중간에 빼먹는 공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 공정마다 적어도 하루 이틀 정도는 간격을 띄워놓는 것을 추천드려요. 다음 애매하게 수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문 손잡이 교체, 콘센트 교체, 스위치 교체 이런 것들이죠. 추가로 사람을 부르면요, 그만큼 비용이 더 나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직접 연장을 들고 가서 수리했습니다. 어차피 공사 마감 확인하러 자주 가야 하니까요. 그리고 여기는 1층이라 발코니 우수관에서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냄새 잡아주는 기구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콘센트 교체 전기 작업도 유튜브 몇번 보면 어렵지 않으니까 직접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런데 전기 작업할 때 특히 조심하셔야 할 것은 반드시 배전반 차단기를 내려서 전기가 통하지 않는 상태에서 작업하시라는 겁니다. 저는 조명 설치 기사 두 분이 오셨을 때 콘센트 작업을 했는데요. 전기 작업한다고 말씀드리고 배전반을 내린 상태에서 제가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기사님 한 분이 배전반 스위치를 말없이 켜는 바람에 눈앞에서 불꽃이 튀는 경험을 했습니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요. 그 당시에 썼던 드라이버인데 이 탄자국 보이시죠? 다행히 절연 장갑을 껴서 이렇게 살아 돌아와서 유튜브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우스를 움직이셔서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살아서 돌아온 기념으로요. 자, 신경 써야 하는 일이 많기는 해요. 그렇지만 턴키 업체에 막혀서 동일한 결과물을 보려고 했다면 적어도 4천만 원 이상 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재료비도 많이 올라서 그런 것이죠. 1,500만 원 정도 아낄 수 있다면 직영공사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31평형대 아파트 인테리어 견적을 한번 같이 살펴봤고요.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집쌤이었습니다.